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 장관은 또 정부의 합동조사 대상에 기존 6개 신도시 외 면적이 100제곱미터가 넘는 과천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 토지 소유와 거래 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변 장관은 이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사 공급 대책 등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 잇단 화제로 논란이 된 코나 전기차 등 전기차 3종 8만 2천 대에 대한 리콜 비용을 3대 7로 분담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어제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달 24일 대규모 리콜 결정 이후 비용 분담률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 합의를 마치고 분담률과 비용을 지난해 재무제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 리콜 비용을 포함하면 코나 EV 화재로 인한 리콜 전체 비용은 최대 1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의 사전 계약 대수가 일주일 만에 8만 5천 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사전 계약을 시작한 아이오닉5는 어제 기준 사전 예약 대수 약 3만 5천 대에 달했습니다. 이는 아이오닉5의 올해 국내 판매 목표인 2만 6,500대를 훌쩍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 같은 사전 계약 돌풍에는 아이오닉5만의 새로운 디자인, 성능에 대한 기대감과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조기 소진될지도 모른다는 소비자들의 조바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은행이 지난해 배당 성향을 29.5%로 결정하면서 정부가 배당금으로 약 2,200억 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어제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와 우선주 한 주당 471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의 지분 59.2%를 가진 최대 주주, 기획재정부가 가져가는 배당금은 2,208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금융지주들의 배당 축소를 권고했지만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한다는 이유를 들어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금호 석유화학 경영권을 두고 삼촌인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분쟁 중인 박철환 상무가 회사 주식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금호석유의 개인 최대 주주인 박철환 상무는 지난 2일 회사 주식 9,55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취득한 단가는 주당 약 20만 원, 지분 매입 비용은 약 20억 원이며 박 상무의 금호석유 지분율은 9.13%로 늘었습니다. 또한 박 상무는 모친인 김영일 씨가 금호석유 주식을 2만 5,875주, 0.08%를 매입했고 김 씨를 특별 관계인으로 추가로 한다고 별도 공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2부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